너무 싫어요. 어떤 새끼야? 꽃돼지. 꼬꼬꼬꼬. 여기가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제 뮤미큐브 때문에 개빡쳤다. 여러분 꿀팁. 엄청하게 탄산으로 다 보면 어뢰가 녹아서 안 되거든요. 이만큼. 알죠? 누구나 다 하는 짓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 것도 해드릴까요? 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맛. 진짜 저 잘 자르죠? 네. 맛있죠? 맛있어. 내가 나 조사 먹어 나는 항상. 햄버거 크기는 편해. 들어보세요. 이 컬러 이쁘다 근데. 별로인 것 같아. 포즈 찾으세요. 옹행 씨. 잠시만요. 또 자기 이름 치려고. 맞아. 유튜브. 구독 깜빡이 눌러주세요. 기가 납니다, 여러분. 너무 싫어요. 어떤 새끼야. 다음 영상에도 싫어 있을 겁니다. 오, 없네요. 있네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끄러워. 저 스타예요. 아, 스타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일로 와봐요. 어, 잘 나오는데요? 어, 너 좀 캠빨 받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여기 내 카메라. 제 카메라입니다. 보이세요? 디에치가 지니는 화질로 여러분들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고 싶어요.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 저기 찐 생선이 있다. 한 번만 먹어봐. 진짜 안 먹어. 왜 찍으시는 거죠? 더운데?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안 식당.
고마워요. 많이 약해지셨네요. 존나 많이 먹었는데요. 배고파. 머리 뭐야? 왜? 제일 마른 거야? 어. 어 그래? 빨리 와! 야 너무 오랜만 아니야 우리? 얘를 만났어요. 대학교 친구들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문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맞아. 난 많아봤어. 재밌어. 내 브이로그야. 오늘의 브이로그 무한리필 닭갈비 먹고 셀럽분들이 출연. 여기 틱톡커 아주 유명한 틱톡커. 여기 핑크. 우리도 트윈룩이야 오늘. 야 그리고 뭔가 얘 지금 체크도 검정흰 검정흰이고. 우리 멋있어. 나도 원래 오늘 검. 여보 약간 얘 아, 아니야 나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서 빨리 먹을게. 그리고 우리 다 하나씩 먹을 것 같아. 우리 촬영하고 왔거든요. 야 한 말해 말해. 이게 촬영이 약간 기가 빨리는 그런 제가 오늘 촬영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물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너 그거 없어? 액진 없어? 구독자 액진? 얘 완전 뭐 평화가 너 부른 액진 족대지. 아, 나 앞에 피아노 왔어. 아이폰. 근데 이번 화이트가 진짜 12부터 화이트가 이쁘게 나왔어. 오, 원래 그 전에 화이트는 이쁘지 않아? 살짝 뭐라 그래야지? 11 화이트는 좀 별로였거든. 그래? 자, 개봉 박스. 여기 이제 떨긴다 나 이제. 야 진짜 이쁘다. 가득 뿌린 김치 볶음밥스 한솥 두 개. 잘 먹겠습니다. 엄마 엄청 셔. 그래도 먹어. 그래서 엄마가 설탕 좀 많이 넣은 거야. 와 엄청 셔. 그냥 묵은지급인데? 어? 묵은지급이야. 어, 그러니까 맛있는데.
꼬꼬꼬꼬. 설탕 좀 뿌려야겠는데? 와. 김치가 씹히지 않고 녹는 거 알지? 너무 사각. 맛있는데 김치가 너무 셔가지고 녹겠죠잉? 슈가 슈가 비벼 비벼. 어우 달아. 뭐 먹을 거야? 나? 나는 이따가 또 갈 거니까 에이드 먹어요. 쿨 허벌은 근데 뭐예요? 티 종류인데 블렌딩 티예요. 이제 페퍼민트랑 레몬그라스가 돼있고 먹어요. 감초랑 말린 사과 들어가서 좀 화사하고 달달한 느낌의 티거든요. 그러면 쿨 허벌 소다 하나랑요. 근데 디카페인도 있어. 그냥 이따가 난 커피 먹게. 그래? 저희는 일반 라떼가 가장 대표 메뉴고요. 많이들 드시는 메뉴. 아 그래요? 너 라떼는 안 땡겨? 어. 나 오트로 먹어보려 했지. 그러면은 아이스로 해가지고요 우유 요걸로 할 수 있어요? 아이스라떼 오트로 변경해드릴까요? 네네. 요즘에는 이렇게 오트 음료가 그거야 대세. 인스타 사람들은 막 이거 먹어. 난 그런 거 몰라. 비건들이라. 난 서류밖에 안 먹어. 빨리 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내일 이런다. 그냥 내가 그냥 해놓고 와서 오늘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왜? 지금 주문하는 거야? 미리 주문하는 거 아니야? 미리 결제하는 거 아니야? 저희 하트에서 돌아왔었는데 치킨이랑 트러플 포테이토 하나 할 거고요. 오지 치즈 후라이 오지 후. 지금 내가 나가서 한 번 더 찍어 먹겠어. 왜? 예쁠 것 같아. 아, 나가서. 그렇지. 이 부분 먼저 폭발이 많아.
오랜만에 오디 집을 왔습니다. 이 사람이랑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싱그러운 게 싫어졌어. 됐어요. 먹어요. 싫어하지 않은 괜찮아. 즐길 수 있어. 진짜 싱겁게 나지. 우리 그때 진짜 어디냐? 싱겁게. 성수에서. 그 이딴 우리 둘 다 먹고 이랬던데. 이태원인가? 아니. 염색 먼저 좀 할게요. 네네. 머리 감고 왔어요? 네. 안 감고 와도 되는데. 안 감고 오는 게 더 좋아요. 그쵸? 염색할 때는. 안 감으니까 너무 진짜 난리가 나가지고. 아, 진짜. 쿨크림이랑 네. 오일 조금 섞어서 하니까 네. 너무 괜찮더라고요. 오늘 머리도 좀 잘라야 되죠? 안에는 조금 밀어주시고 저 더 기르고 펌하고 싶어가지고 안에만 조금 네 해야? 겉에는 좀 다듬는 정도만 해주세요. 겉에는 굳이 안 오는 안 잘라도 돼요? 아 그래요? 같은데? 오늘 염색하면 컬이 조금 풀리겠죠? 살짝 늘어짐이 네.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심하게 해서 많이 막 풀리거나 하지 말아요. 하는지야 꽤 돼가지고 이제 고객님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저희 매장 직원 중에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크게 오늘 안 나오시는구나. 아, 어제 백신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갑자기 못 나오게 돼가지고. 선생님 백신 맞으셨어요? 저 1차 맞았어요. 이제 2차는 다음 달에. 저도 1차는 괜찮았죠? 1차는 다음 날만 팔만 조금 아팠는데 2차는 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걱정되고 있어요. 어떤 거 맞으셨어요? 화이자. 네. 화이자가 2차가 아픈 사람들이 꽤 네, 많대요. 다 열나고 안 말리고 나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굳이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계속 키피펌을 하려고. 계속? 네. 근데 혹시 저번 달에 한 것보다 네. 더 빠르게 또 가능해요? 가능해요. 길이만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작은 걸로 말면 되니까. 근데 조금 더 부해질 수 있긴 해요. 네. 앞머리가 이렇게 넓게 밝아서 앞에 예쁜 데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연휴 때 가가지고 네. 문 닫은 데가 꽤 있었어요. 아 진짜요? 다음에 다시 가보려고. 성수 역도 꽤 좋은 데 많고 네. 뚝딱도 괜찮고 네 많아요. 매트헤어 느낌인가 네. 보다. 네. 그거 마스크 새 거 하나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끈만 젖은 거라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염색하니까 깔끔하다. 어. 감사합니다. 네. 못 먹구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읽으세요? 네, 읽으세요. 나 너무 떨려.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신기하다. 나도 떨려. 손이 막 떨려. 고백받은 것도 아니고. 여름 쿠션. 제가 피부가 진상인데. 네. 그거 찾아보면서. 해답이 됐나요? 네. 엄청 오래 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잘 안 찾아오고 친구들도 귀찮아. 배우탕 먹으러 딱히 오는 젊은이들이 없죠.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맞아요. 잘 옮긴 거 막 블로그 다 봤어요, 저. 아, 진짜요? 아, 글 다 봤구나. 당연하죠. 아, 그런 것도 써놨어요, 손님? 응. 자주 가는 맛집인데 잘 옮겼다. 그런 거 다 써놨구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냥 취미로 브이로그 같은 거. 책을 구매하셨다고? 응. 무슨 책이요? 아이패드 12 프로, 아니 11 프로가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 1테라 기가가 280 정도? 저도 이제 매직 키보드 사니까 한 320 정도? 선생님 그럼 맥북을 사시버렸어요. 아, 아 그런 거더라고요. 어제도 바다가 너무 보고 있어서 혼자 이분이야라고 그러셨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엄마가 식욕이 없다고 식사 안 하신다 했다가 그 유튜브 보고 저 갈비탕 드신 거. 너무 맛있어. 깔끔하다. 근데 이거 그저께 담근 거예요. 생일 영상을 수십 번 해서 어디 가셨다고 어디 가셨다고 아우 더 핀잔 보이지 해가지고 어딨지 어딨지 해서 딱 뒤돌아봤는데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제가 가가지고 말했죠.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 왔어 했더니 사장님이 안다고. 아 사장님 계셨어요? 네. 이분 안다고. 사장님 진짜 착해요. 약간 오시면 드실 때 갈릭을 겁먹해서 드신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갈릭소스 이만큼 달려요. 갈릭 맛있죠. 카페 만드는 거. 술. 그냥 맛있어. 네, 드릴게요. 저는 미팅 갔다 왔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순대 떡볶이 꼬마 김밥 튀김 이렇게 포장해왔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엄마는 그 시대 엄마 렌즈에 돌리자 그냥. 순대 떡볶이 할머니 또 뭐 하는 게 무서워서 그러지? 꼬마김밥이랑 이건 이게 큰 거 라지야? 대형이야? 야끼만두 몰라 먹어도 좋아요? 요한 김밥 하나 줄까요? 이마루 아프면 항상 네, 플랜타운 선생님이 이제 뭐야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컵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DM을 보냈는데 진짜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 머그가 인스타에서 너무 예쁜 거예요. 살라고 팔로우를 해놨는데 요 대표 선생님이 미국에 가신다고 해가지고 요 예쁜 컵을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예쁘게 쓸게요. 요렇게 두 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 선생님이 보내주신 옷을 또 까봐야지. 구독자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옷이랑 이렇게 또 편지까지 주셨어요. 그 알탕 해물탕 먹은 그 구독자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선물을 한번 풀러보겠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밑에는 반스예요. 밑에는 반스만 입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요런 옷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잘 맞아. 젤무 이거 다 챙겼지. 어우 맛있겠다. 남들이 보면 엄마가 못 먹는 줄 알고.
오늘 참 아주 잘 드시네. 나? 응. 오늘 술 먹고 싶었어. 짠해. 우도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아 뜨거. 어떡하지? 맛있다 이거. 이 성아찌만 먹을 거야. 누구예요? 남의 기억나. 응?